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철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다산 네트워크스요. 아, 다산 네트워크스요. 네네. 아, 5G 관련 이 통신 장비주 갖고 계시는군요. 자, 이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비중은 30%고요. 예. 13,800원 정도예요. 아, 굉장히 높았을 때좀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간에도 이게 네. 막 내려와서 이렇게 좀 상상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끊기고 해서 중간에 7,000원 때도 못 받았어요, 이걸요. 아하. 상담을 받으려고 몇번 시도를 했는데도. 예, 아이고. 아, 다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실 5G 통신 장비주들 대부분 네네. 흐름이 거의 이렇고요. 주가가 예. 정말 많이 내려가고 뭐 70%, 80%씩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번쯤 네. 이 정도면 올라갈 때 되지 않았을까 하면 또 내리고 이제 올라갈 텐데 하면 또 내리고 이런 게 계속 네네.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셨죠? 예. 그래서 증권사의 제 매니저한테요, 이걸 좀 물을 타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예. 아, 물 타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냥 아. 지금 1년도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럴 만도 한게 비중이 이미 30%이기 때문에, 아, 좀 늘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주가 하락 다 멈추고 이제 상승할 일만 남은 건지, 여기서 주가 손실이 많지만 여기서라도 끊어야 되는 건지 정확한 현재 시점에 대응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전문가님, 아, 다산 네트워크스, 주가 손실폭이 너무나 큽니다. 아, 13,800원에 30%인데요. 이거 어떻게 전략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보고 있는 5G 통신주 주는 2023년도에 한 번은 움직일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 보니까 지금 올해도 지금 작년 영업적자보다 더 크게 지금 나면서 지금 4년 연속이에요. 예, 이거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비중이 10%면 한번 배팅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요, 지금. 제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해 가지고 급등을 노릴 수 있는 패턴이 이거예요. 역배열이지만 60일 이평선이 우하향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얘네들이 팡팡 쏴주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얘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한 5,200원. 예. 5,200원까지는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예, 그냥 엎어져도 가요. 예, 엎어져도 가는데 결국 그 이상 갈 거냐라는 부분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리죠. 왜 여기 한번 쏴준 다음에 정배열 되기 위해서 얘가 또 시간 걸리거든요. 뭐 올라갔다가 횡보 주고 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 5,200원이고 지금 자리는 솔직히 추매 자리예요. 예, 추매 자리. 30분인데 30% 갖고 그러니까 계신데 내가 이게 쉽지 않네요. 추매하라고 말 못해요. 아. 그리고 계속 적자투성이인 이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못하지. 예,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무조건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는데 얘가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회사 합병 소금에 이런 쓸데없는 거고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여튼 이 제가 보고 있는 이 5G 갖고 있고 이 통신 장비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한번 움직임이 이 연출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시점이 어찌 보면 지금부터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추매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품고 가고요. 얘는 일단 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한번 맞을 거예요. 예, 7,200원, 7,300원 그러면 마이너스 50%인 자리인데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절반 차익 하고요. 절반 차익이래. 예, 손절 팍 치고 나머지는 일단 품고 가세요. 내가 절반을 판 거하고 안판 거하고는 또 예, 나중에 그 내가 이 대하는 게 달라요. 팔았더니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기분 좋아요. 예, 팔았더니 올라가. 그러면 내가 그판거 갖고 그냥 은행에 넣나요? 오히려 더 알찬 종목으로 트레이딩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놓을 방법,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 관리 종목 되고 거래 정지됐을 때는 내가 절반 비중 확 줄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천군만마지. 기죠? 예, 우리가 주식하면서 정말 얜 상패 될 거야, 얜 관리 종목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은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분석, 재무 상태는 몇 개는 보자. 이거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출액 늘어나나? 영업이익 이거 뭐 적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줘야 돼요. 봤더니 매출액 맨날 줄어들어. 영업이익도 적자는 아닌데 맨날 줄어버려. 그럼 그렇게 갈까요? 그런 종목 관심 가지면 안 되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갑자기 줄어들었어. 근데 그 이벤트가 잘 없어지면서 이제 갈 거야. 뭐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몇 년째 하락한다라는 것은 그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다산 네트워크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7,200원, 7,3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한번 그 자리까지는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다산 네트워크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일단 반등을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7,200원, 7,3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으시는 게 아마 이 종목을 대할 때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200원쯤에 절반 매도하자는 쪽으로 일단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넣어두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 살펴드렸습니다.